德国人殺す、シックリ殺す、チレヨル。イスオープン、オーニワンソヨ。ディアンディスクロース、德国人殺す、チレヨル。イス、シッククラミドスロン。国人殺す、ディスウェア、ド、ロイヤルトンプ、オブ、キング、セジョ、ド、セブンド、キング、オブ、ジョーソン。イス、ロケイティッド。リス、フォロス、デッド、ヘスピン、ストリングリー、マネジット、ポスト、オブ、ド、ファー、オブ、550 years since then.This area has a high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value, so entry to the general public is usually prohibited. However, it was open only 2 days a year.I started from Bongseonsa Temple and Wat Dae Path. The road is a forest road without a burden. Even though there is a slope, the road continues smoothly. There were traces of wild boars digging up the side of the road along the way. It was very rare path to find and walk through a forest like this.태종은 영원 불멸형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영속적인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피를 많이 보았던 폭군이었습니다. 태종은 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혈친과의 대립도 피하지 않았고 개국 공신들을 토사구팽하여 500년 조선의 경험권을 확실히 다져놓았습니다. 그는 형제를 죽이고 정적을 제거한 냉혈한 군주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는 위기를 늘어나게 돌파하고 미래를 한 발 앞서 설계한 눈이 밝은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은 왕권을 위한 하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모두는 가차없이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경제적으로도 국가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로웠고 물산이 풍부해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에 사방의 국경이 안전해져서 백성들은 전쟁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고려 말 80만 결이던 전국의 경작지가 태종 시대에 들어 120만 결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지방에는 곡식 창고가 가득 차서 백성들은 평온한 삶을 가졌습니다.
이제 재민이도 조금 있으면 들어가니까.